여러분 안녕하세요. 빈센트 블루입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집에 식물 하나씩 있잖아요. 식물을 산책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주 멋있는 산책로에 제가 와 있어요. 보시면 뒤에 잠실 타워가 이렇게 보이죠? 보이나? 네. 와, 진짜 높다. 아, 높다. 뭐 아무튼 그 근처에서 제가 식물을 산책시키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율마라는 녀석인데요. 이름은 인마예요. 인마. 네. 제가 율마, 인마를 산책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있는 곳은 송파입니다. 송파가 왜 송파냐? 그 소나무 송자예요. 실제로 송파에 이 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송파라고 한대요. 이 우리 율마, 인마의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은데 약간 산책보다는 계곡을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네. 뭐 제 뒤에 지금 왕릉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곡 발매했죠? 제목이 무덤까지 가져가죠? 네, 그래서 무덤까지 가져가 한 소절 해보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Would you take my heart Take it to the grave Take it to the Would you take my heart Would like hater 동네 사람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율마, 인마를 산책시키고 있고 여기 아주 행복한 산책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울고 있는 이 매미의 이름을 제가 맞춰볼게요. 지금 한두 종류 정도가 있는데 지금 털매미가 아주 울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시끄럽게 우는 친구가 말매미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매미예요. 진짜 시꺼멓게 말처럼 생겼습니다. 들리시나요? 여러분 제 눈에는 보여요. 네, 우리 말매미 아래에서 잠깐 벤치에 앉아갖고 얘기를 한번 율마, 인마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렇게 멀리서 들리는 매미가 고음으로 울고 있는 매미가 털매미입니다. 아무튼 네, 한번 네 앉아서 좀 얘기 나누다 갈까? 인마? 그래! 네, 이제 벤치에 앉아서 식물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율마, 인마와 네, 스킨답서스인 우리 형광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우리 율마, 인마의 질문부터. 매미가 오네요. 여러분 이건 말매미예요. 말매미. 뭐라고요? 네네. 그래서요? 오케이. 잘생겼다, 노래 잘한다 중 더 기분 좋은 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잘생겼다입니다. 왜냐면 노래는 내가 노력해서 연습할 수 있는데 잘생긴 건 연습할 수 없잖아. 그건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건. TMI. 이 식물은 이제 율마라는 식물인데요. 이렇게 쓰다듬으면 향이 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제일 사랑하는 곡은 아무래도 방금 태어난 곡이겠죠? 그래서 7월 11일에 발매된 무덤까지 가져가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요. 노래 한 소절 들으실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Would you like hater 동네 사람들. 그 제가 굉장히 그 이번 블루우드 콘서트가 기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블루우드라는 이름이 제가 옛날부터 막 공연하면서 쓰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뭔가 역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이제 같은 어떤 공연의 이름인데 뭔가 진화된 민승이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 공연의 키워드는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공연에 오셔서 진짜 시원하고 자연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여러분 제가 엄청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뭐 딱히 드레스 코드랄 건 없지만 파란색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께 무언가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게 제 이번 공연의 아주 유용한 꿀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여러분 이상 자연과 함께하는 빈센트 블루였고요. 8월 6일에 홍대 벨로주에서 블루우드라는 공연 이름으로 여러분들 꼭 저를 보러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연 날 봐요.